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존의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과학고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갖가지 걸림돌을 넘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오세광 전국 매일신문국장, 박찬희 부천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학고 설립, 큰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천 지역 내에서 과학고의 설립을 원하는 여론은 계속 있어 왔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늘 지역의 현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에 발맞춰 그 전부터 관내 학교인 부천고등학교가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은 좀 가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높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획을 보면 부천시의 계획이 이제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천고를 이제 과학고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이게 네.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과학고든 뭐 고교나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예. 사실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제 건축 비용 등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땅한 이제 부지가 학교 부지가 없고 예산 확보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과학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뭐 대장 신도시나 역곡 택지 개발 지구 뭐 또 이제 상동 영상문화단지 예. 이거 이제 개발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시가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든 만큼 이제 학력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고교를 과학고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과학고 설립을 예.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네. 아마 부천고를 과학고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천고가 이제 2016년도에 과학 중점 학교로 이제 운영되면서 이제 과학고 전환 시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상당히 이제 용이하게 됐던 거고, 특히 이제 부천고가 과학고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그린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학교 내에서 이제 230억 원의 이제 예산을 확보했답니다. 예. 이제 과학고가 됐을 경우에 지금 남자 고등학교지만 이제 남녀 공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어떤 시설 자금으로 이제 230억이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과학고 전환할 경우에 예. 특별한 어떤 그 예산,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점 때문에 이제 부천고가 이제 과학고 전환하는 큰 메리트가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부천고는 그 전에 우리 박찬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많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예, 예. 또 학부모들, 또 동문들,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교장 선생님이 뭐 적극적인 어떤 추진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용인 같은 경우도 실제 제가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신설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답니다. 예. 전환할 경우에, 전환을 할 경우에 학교 측에서 그거를 수용하지 못한답니다. 학교가 이제 과학고로 전환, 다른 고등학교 전환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그 노력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교사들이 그런 것들 업무적인 어떤 그 많은 어떤 부담 때문에 싫어한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천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많이 했고 예. 또 교장이든 어떤 중심부 동문들이 많은 어떤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3월 1일자로 이제 부천고에 이제 교감으로 이제 발령난 분도 과학고와 연계교를 담당했던 분을 아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네.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부천고는 이제 부천의 이제 명문고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1990년도 이제 20년까지는 사실은 부천 전국적인 어떤 그 명문고였습니다. 부천고가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평준화 지역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부천어가 이제 명문고가 이제 쇠퇴되고 그 명성을 이어오지 못했는데, 네. 부천에도 명문 어떤 그 과학고가 존재하면 부천의 어떤 그 모든 시민들이 또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부천이 학령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서 이런 인재 유출을 좀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과학고 설립이 곧 대안이 좀될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학령 인구가 물리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2010년에 14만 명 정도의 학령 인구가 예. 2023년에 지금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네. 40% 넘게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점점 예. 커졌고요. 아이만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아이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부모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네. 전체 인구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생기면 보통 지금 이제 30, 40대 인구의 유동이 굉장히 크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과학고등학교가 생기면 아무래도 상위권 아이들의 이탈을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입되는 인구도 생기게 예. 됩니다. 과학고등학교가 부천만을 위한 학교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지역경제나 내지는 교육의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예. 실제로 좀 과학고 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네. 매년 아마 그 과학고나 외고 입시를 위해서 타지로 250명 정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250명 정도면 매년 그런 매년 거죠? 한 예. 학교 정도 아이들이 이제 그 외지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네. 실제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지적했다시피 부천시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예. 인구가 감소한 만큼 이제 학령 인구도 이제 줄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학령 인구가 부천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매년 3.8% 정도의 어떤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 환경의 어떤 열악성도 이제 있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부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여건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지, 뭐 교육적인 어떤 영향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보여지지만 과학고 유치를 통해서 뭐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은 사실 뭐 설득력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설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과학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부천에 이제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부천에 과학고가 있다, 여기서 정착을 해야겠다, 부천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부천의 어떤 그 인구 유입 효과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이제 예. 파악을 할수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부천의 이제 그 인재들, 네. 중학생들, 인재들이 이제 외지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 애들이 관내에서 다른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만이, 다른 애들이 사실은 또 어떤 욕구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애들 또 인재들이 많이 외지로 유출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학력 저하를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뭐 교육 환경 개선도 좋지만, 과학고 설치를 통해서 예. 설립을 통해서 인구가 인재들이 부천에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도 그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학력이 상승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구 감소 부분, 학력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해소한 측면에서 과학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학고 이 설립 추진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진하다가 또 무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엎어진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전에 2009년도에 부천시 여월동에 그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애국어교를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시가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했는데, 이제 부천시가 부지 매입비 이제 200억 원들, 이런 건축 비용들, 각종
재원 조달 문제로 사실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홍범표 시장 시절에도 부천의 이제 그린벨트 지역인 여월정 정수장에 에고 설치를 계획을 했다가 그린벨트 내에 대다수의 대규모의 어떤 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예.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었고 또 정명고가 그 전에 이제 정명고가 애국어고로 고교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다가도 이제 또 그게 무산됐고요. 그동안 이제 민선 6기 이제 김만수 시장 시절에 과학고 유치를 이제 교육 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단까지 이제 만들었어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2016년도에 사실은 교육 체제가 이제 그 예. 변경이 된거 새롭게 네. 체제가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특목고도 없애고 일반고로 다 이제 전환하는 어떤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공약 자체가 사실상 이제 무산된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부천의 모든 이제 고교들이 교과 뭐 특성화 예. 교고로 이제 전환되었고 그 네. 당시에 이제 부천고도 이제 과학 중점 교고 또 다른 데는 뭐 의학 중점 교고로 이렇게 이제 전환돼서 특성화 교고로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과학고로 전환할 수 있는 부천고가 충분히 이제 과학 중점고로서 충분히 이제 명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고를 설립하려면 이제 절차들이 중요한데 승인까지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과학고를 설치하면 이제 설립 희망학조에서 도교육청에 이제 아마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교육청에서 신청하게 되면 지정 심의를 받고 또그 지정 심의가 이루어지면 교육부의 지정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제 예. 공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공고에 따라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 소요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연구 영역을 이제 추진했고 이제 이를 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 지정에 대한 어떤 그 협의를 계속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금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3월 중으로는 예. 결론이 난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영익 시장은 사실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과학고 추진 관련 특목고 추진을 이제 예.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지시하니까 이제 부천고와 부천공고하고의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타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천고가 자기들이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무 협의를 갖고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 또 학부모 또 교육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추진하게 된 거고 최근 1월 달에도 이제 3차 이제 실무 협의를 갖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어떤 그 추진 결과들을 예. 논의를 하고 충분히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지 않겠느냐 모든 네. 기관들 우리 이제 네. 공동체로 해서 노력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곧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 보이는데 현재 경기도의 과학고는 의정부의 경기북 과학고 등학교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지리적으로는 부천에 설립되는 게좀 타당해 보이는데 이런 경쟁자들은 좀 그렇죠. 없을까요? 네, 예. 뭐 어디나 경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5개, 6개 정도의 지자체가 네. 하고자 하는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양, 용인, 또 시흥, 안산, 성남 등이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부천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다른 지자체를 지적하시면서 네. 의향을 비췄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하셨는데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고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둘수 예.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러니까 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예. 2023년에 이미 준공을 했고요. 25년 목표예요. 완공 목표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그러니까 예.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게 아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육 당사자의 주체인 부천고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청이나 부천시 그리고 네. 부천시 의회가 협약도 맺었고요. 예. 네, 지난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밀고 나가기로 이제 이미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협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걸림돌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이제
물론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 이렇게 나뉘고 예.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네. 정치적인 판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또한 그 또한 부천시장이 책임져야 할 부천시장의 몫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과학고가 네. 저 오히려 경쟁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학생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16년 그 김만수 시장 시절에 네. 추진했던 그 했을 때 시의회 일부 이제 진보 네. 출신 의원들 또 학부모 단체 또 이제 전교조 출신들의 교사들의 반발이 네. 있었죠. 사실 특목고는 사교육을 이제 강화시킬 수 의료가 있다. 사실은 과학고가 과학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네. 입시 기관으로 전락한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네, 거, 기존의 네. 어떤 거, 그런 어떤 비판들이 네.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학부모 단체나 지금 뭐 단체들 이제 진보 세력 뭐 정교조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혀 어떤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부천의 과학고 설립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설립의 어떤 그 긍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부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이제 95%가 이제 찬성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이라든가 모든 어떤 기관들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충분히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다른 어떤 세력들의 이제 반대보다는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네. 자사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 설립을 기존에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이 지자체장이 이것을 좀 추진하는 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것과 좀 당론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명확하게 특목고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당론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것이 어떤 네.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이 난 사안을 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 당원당규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예. 방향성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이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장은 당연히 부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정착해 나가고 시행해 예. 나가는 것이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요구가 바뀌었고 예. 말씀하신 대로 큰 반항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제도적인 문제들이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완하고 잘 준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성을 조금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대 내지는 당론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은 네, 조금은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단순하게 과학고가 과학 융재 아까 말씀하신 네.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데 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예. 있거든요. 예. 부천의 대장동이 개발되면서 SK그룹이 들어오고 네. 많은 연구 용역들이 연구 인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문화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문화창의 인재의 융복합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부천고는 그런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천의 이제 교육 단체들이나 학부모들의 예.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뭐 지적했다시피 그 전에도 이제 그 예. 새누리당 시절에도 그랬고 네. 국회의원 예비 후보든 시장 예비 후보든 또 후보가 되었어도 공약으로 이제 자사고나 애국어고 과학고의 유치를 사실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네. 민주당뿐이 아니고 어떤 그 보수당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당이 이제 반발이 없다면 충분히 이제 또 지금 현재는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당에서 이제 반대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여야를 떠나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 또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제 모든 어떤 단체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립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